안녕하세요, 유랑입니다. 오늘은 애적 키넥트와 뎁스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한 프로젝트 이용해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탭에서 도구 상자에서 픽처 박스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서 사이즈는 가로 640, 세로 576으로 맞춰주시고, 사이즈 모드는 줌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피처 박스의 위치는 폼 중간 정도에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단 메뉴바에서 프로젝트 명을 클릭해 주시고, 왼쪽에 보이시면 빌드가 보이는데, 빌드에서 구성을 모든 구성으로 선택,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코드 허용을 체크해 주세요. 이걸 해야지 저희가 적용하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애저 키넥트 메뉴를 보시면 뎁스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뎁스 카메라는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의 거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거리가 가까우면은 뭐 진하게 하거나 더 밝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 뎁스 이미지도 컬러 이미지처럼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식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토대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에 포인터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시스템 버퍼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처럼 이름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지 관련해서 코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뎁스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트맵을 만들어 줄 테고요. 그 다음에 키넥트로 데이터를 계속 순환을 해야 되니까 무한 루프를 사용할 거고, 그걸 위한 변수 루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키넥트 설정 정보에 따른 비트맵 정보 또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한 메소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 취득을 계속 무한 루프로 순환을 해줘야 되니까 그에 따른 메소드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이터를 꾸준히 받아올 메소드를 만들어 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동기 방식을 사용할 거고, async와 task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루프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받아올지 말지를 정하면 되겠네요. 키넥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는 캡처를 이용해서 캡처된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캡처된 이미지에서 뎁스 값만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뎁스 이미지에서 픽셀 값을 또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뎁스 이미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각 화소 값을 쓸 텐데요. 그러기 위한 준비 작업 또한 해 주겠습니다.
이미지를 메모리 주소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인터를 건드려야 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unsafe 키워드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코드보다도 저희가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를 토대로 비트맵을 생성해 줄 텐데, 가져온 픽셀 값들을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환해 줄지도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코드가 좀 복잡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하는데 집중해 주세요. 만들어진 비트맵은 저희가 디자인 탭에서 만든 픽처 박스에다가 붙여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업데이트 문도 넣어줄게요. 루프가 끝나면은 키넥트가 멈추도록 코드도 넣어줄게요. 비트맵 초기화 설정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키넥트에서 캘리브레이션 된 값을 토대로 가로폭과 세로폭을 비트맵에 적용을 하시고 비트맵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깜빡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윈폼의 종료를 하면은 키넥트가 멈추도록 했잖아요. 그 코드를 주석을 달고 루프를 펄스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시작을 누르시고 윈폼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뎁스 이미지가 뜨시면 성공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